요즘 뭐비 오는 곳 많죠,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지금 더큰 피해를 보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자, 지금 먼저 인도가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요? 예, 요즘에 세계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특히 인도의 뉴델리 지역에 지난 주말 동안에 평시기에 10배에 해당하는 비가 갑자기 내렸다고 와, 합니다. 저 이렇게 오는 거 보세요, 예, 지금. 지금 보신 것처럼 엄청난 지금 홍수 사태가 났는데, 특히 저 지역 인근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거든요. 예. 그 산맥 아랫부분에 산사태가 또난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막그 덮치고 화물 트럭이 떠내려가고 마을 집에 열차가 지금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홍수로 최소 4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1982년 이후 최대 비 피해라고 합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은요, 지금 곳곳에서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1000년 만에 한 번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폭우. 일본 보세요, 일본. 지금 일본 저렇게 쏟아지는 하천이 그냥 거의 뭐 흙탕물로, 야, 지금 저 비가, 저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